자, 계속 가보도록 하자. 연료할 거 좀 되니까. 여러분들, 버팔로를 저렇게 모으려면, 버팔로 저렇게 많이 모으려면, 버팔로를 잡으면 안 돼요. 버팔로 잡지 말고요. 그냥 냅둬. 그냥 가만히 내두면, 예. 한, 첫 겨울 나고, 두 번째 겨울 나기 시작할 때부터 애들이 점점 불어날 거예요. 엄청나게. 왜냐면 버팔로 두 명이, 번식회 한 번이 올 때마다 한 명이 아이를 낳거든요. 꼬맹이를 낳는데, 그 꼬맹이들이 예, 크는데 얼마 안 걸리고요. 한 계절 정도가 걸려요. 그러면 그 꼬맹이들이 낳으면 또 두 명이 버팔로가 늙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겨울을 두 번째 정도만 나면 버팔로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응? 어떻게 두 명이지? 그렇죠. 보통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1년 주기가 35일인데 35일마다 버팔로가 한 내가 봤을 때 한 4번인가? 3번 정도의 번식기를 가지는 것 같아요. 동네이너님 어서오세요. 그 정도의 번식기를 가지면 대략 초반에 한 6명의 버팔로가 있다면 한번 계산을 해보면 되죠. 3명의 아이를 낳고 그리고 버팔로가 한 곳에 많아지면 무리가 두 무리로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따로 이렇게 빠져 이렇게 떨어져서 무리를 이루는 것 같더라. 원래 저기에 버팔로 6명인가로 시작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중간중간에 그냥 그 내 그 고기 인형 만드느냐고 한 마리씩 이렇게 잡은 거 빼고는 거의 많이 안 잡았어요. 전에 그 디어클로스가 와가지고 버팔로들 디어클로스를 죽였지. 그때 좀 버팔로가 많이 죽긴 했어. 이러면 버팔로 많아지면 봐, 이걸로 땔값 쓰고 나무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나무 한번 해놓으면 예, 오래 써요. 원래 이 땔감에 나무가 많이 들어가는데 겨울이면 자 동굴 들어갈 준비를 슬슬 해보죠. 잠깐 근데 이것도 이렇게 되나? 안 되네. 고쳐질 수 있는 게. 아! 혹시 이거. 이거 혹시. 고칠 수 있나? 이게 아닌데? 안 되죠? 거미 투구 이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거미들 상대할 때 이거 쓰고 있으면 거미들 우리 편이 돼요. 그래픽은 단순하지만, 결코 시스템은 단순하지 않은. 해머 버리고. 악몽 이것도 이게 나이트 라이트라는 건데 이거 연료를 써요. 이렇게 근데 저기 근처에 있으면 정신력이 까이지.
자, 슬슬. 한번 옮겨놓고. 이번에는 그 꿀을 많이 안 따가지고 꿀이 유통기한이 겁나게 많이 지났네요. 안 열렸지? 아! 이거 썩기 전에 해야겠다. 아, 이거 썩으려고 그런다. 썩으려고 그러네. 잠깐만, 너 이거 달걀로 바꿀 수 있나? 이거 달걀, 너 먹냐 이거? 과일 안 먹던데? 안 먹지?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하지? 고기를 넣어볼까? 고기를 한번 넣어볼까? 뭐 어떻게 나오려나? 뭐 이상하게 뭐 요리 실패 뜨는 거 아니야? 요리 실패는 안 뜨네. 요리 실패는 금방 뜨거든요. 자, 다음 동굴을 부금님 어서 오세요. 이쪽인데 서쪽인데 일단 몬스터 고기를 야채가 없기 때문에 어쩌지? 꿀앰을 만들려면 버팔로 몇 마리 잡을까? 꿀앰 만들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사탕 만들죠. 사탕은 필수품이니까 동굴 갈 때. 이 정도만 가져가자. 이거 다 채취하고. 채취하고 이거 이렇게 가져가고. 일단 넣은 어? 됐고. 이 정도에 이거 하나 이렇게. 곡괭이 쓸자리 없는 곡괭이 없나? 이거 하나 가지고 가네.
에너지가 살짝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거 뭐야? 뭐가 나온 거야? 꼬치가 나왔네. 이 정도 가져가고. 조금씩 가져가야겠다. 통나무는 좀 더 가져가야겠다. 이러면 됐죠? 아, 이것도 좀 더 가져가야겠는데? 겨울을 버티는 게 아니요. 동굴 때문에 이렇게 많이 만든 거예요. 겨울 버티는 거는 이거 솥 하나만 있으면 돼요. 솥 하나만 있어도 겨울 버티는 거는 뭐 충분하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 일단 가자. 어, 야, 야. 이번에 디어 클럽스가 나와야 되는데. 누나탱이를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이 동굴 한번 갔다 오면, 정말 겨울이. 가운데 있어. 이번에 동굴 갔다 와서 버티면 디어클럽스 나올 것 같은데. 빨리 2층으로 가는 길을 찾죠. 어, 토끼다. 야, 나 떼서 다행이다. 2층을 찾아야 되는데. 13개. 야, 씨. 이 뭐야? 이것도 끝까지 가는 길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연결돼 있나? 연결 안 돼 있지? 빨리 지금 이걸 찾아야 되는데. 여기는 내려오자마자 바로 옆에 토끼집이 있네. 토끼털 구하기는 쉽겠다. 이 동굴이. 좋아요. 일단 동굴에서 지낼 수 있는. 아이고.
이게 임마 악마 앨범이야. 다크소드 최강의 공격력을 가지고 있지. 너 따위 몇 방법 때리면 죽을 거야. 이렇게 말이지. 한 마리 있는 건 갑옷 입을 필요도 없어. 아, 이거 아직도 모기가 있어. 미친 거 아니야? 쟤도 온다. 아, 맞춰야 돼. 빨리빨리. 지금 갑옷 안 입어서 실수하면 끝난다, 끝난다. 정신력도 아, 빨리 정신을 먹어야겠네. 어, 빨리 죽어 한 마리. 오케이. 정신력. 싸우다 끝나겠다. 애들 쌀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서 지금 하나씩 다 잡고 가고 있는 건데 다른 동물은 안 잡고 갔거든요. 이건 보석이 아니라 열매예요, 열매. 이걸 먹으면 몸에서 빛이 나요. 대신 먹는 순간 정신력이 떨어져요. 이거는 어떤 때 사용하냐면 거의 정말 도망가는 걸 잡을 길이 없네. 여기 맞네, 토끼집이네. 어떤 데 이거 사용하냐면 이걸 먹고 이걸 먹으면 투구를 쓸 수가 있거든요. 투구를 못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구를 쓰면은 갑옷에 투구까지 하면 감뎀에 감뎀이 돼서 만약에 고대 세트를 입으면 90% 감뎀이에요. 그러면은 200의 데미지를 200 데미지 있는 애는 없는데 150이 최고인가? 200 데미지를 주는 애가 있다고 쳐봐요. 막 끝판왕의 끝판왕이야. 끝판왕의 끝판왕이라고 쳐봐요. 걔한테 맞아. 자, 200의 데미지예요. 90% 감대하죠. 그러면은 얼마야? 20이 데미지죠. 20에 90%를 또 감대해봐요. 그럼 얼마야? 잠깐만, 그럼 얼마야? 2인가? 2인가요? 2? 예, 2의 데미지를 받아요. 두 개를 다 쓰면 끝판왕이 끝판왕한테도. 근데 200의 데미지를 갖고 있는 애는 없어요. 아마 여기 최 보스가 150인가 그러던데 데미지가.
그럴 때는 이 투구를 벗고 이걸 먹으면 몸에서 빛이 나기 때문에 그 괜찮죠. 몸에서 빛이 반짝반짝하고 나요. 어떻게 나냐면요, 자 이걸 먹어요. 이렇게 반짝반짝하죠. 이걸 빼봐. 이렇게 할 수 있죠. 대신 정신력이 감소해요. 저걸 먹으면 이제 몇 감소하는지는 확인을 한 번도 못해봤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빛이 없어져. 점점 빛이 쪼그라들죠. 점점 빛이 쪼그라들지. 이게 지속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딱 싸울 때 바로 싸우기 전에 먹고 투구 쓰고 바로 그냥 돌격하는 거예요. 점점 쪼만해지지. 이거 몇이나 줄어드나 한번 볼까? 88이죠? 88인데 78, 12 줄어드네. 오지마 인마. 제대로 싸우지도 않은 놈들. 아까 전선한테 죽었지 내가. 길 잘 들어가겠는데? 길이. 오! 오! 또 죽으면은 겁나게 억울해. 오, 하지만! 우와! 오, 지금 투구가 90% 감됨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가 이거 다는 거지? 아유, 씨. 7%밖에 안 남았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오. 아, 투구 7%밖에 안 나왔어. 야, 너. 야. 확. 혼난다. 야. 세대 맞으면 도망가는 놈이 자네. 여기 가는 길이 있는데 지금 저녁이라 쟤네들 자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가보죠. 아, 이것도 힐링 포션으로 쓸 수 있구나. 나 그러면은 정신력은 이거밖에 없고 힐링만 3개 있는 거야?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가다가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도 15%밖에, 3번밖에 못 쓰겠네요. 두 번 쓰고 나서 5% 됐을 때 분해시키죠. 당근은 만두 만들어야겠다. 가져가서 만두 만들어야지. 버섯은 뭘로 쓰려나? 야채로 쓰려나 저거? 이쪽은 다 돌아본 것 같고요. 정신력이 너무 부족한데? 사탕을 좀 더 만들어 갖고 올 거라. 항상 후회해, 항상. 이거 다 포션이야. 아이고, 이게 난 정신력일 줄 알고 갖고 왔는데, 포션이었어. 아이고, 또 썩었네, 또.
여기 길이 왜 있다고요, 여기? 대담하다, 대담하다. 여기서 몰리면은 죽기 딱 좋겠는데. 보석이나 좀 떨어지지. 보석은 하나도 안 떨어졌어. 오, 2층이다. 보석 찾았어. 야, 입구에서 되게 가까운 것 같은데? 저 입구가 여긴데? 오, 잠깐만. 야, 어? 댐벼. 아, 날개. 날개 세 개나 줬어. 야, 여기는. 아, 진작 여기로 와서 날개를 얻고 갈걸. 이거 도망갈 거잖아. 이제 되게 가까운데요? 되게 가깝네? 그냥 바로 여기야. 가자. 토끼야. 뛰어! 티어! 하면서 토랑 튀는데? 티어! 자, 일단. 됐죠? 다 먹어. 필요 없어. 썩어가는 거. 차, 2층인데 지금 정신력 포션이 별로 없어서 조금만 둘러보다 가야 될 것 같아요. 사탕을 좀 더 만들어서 오던가. 뭐야. 야, 잠깐만. 몰리기 전에 그냥 죽이지. 한 마리쯤이야. 정신력이 떨어지는 거. 맞죠? 구워 먹으면 파란색이 아니라 그린 초록색. 파란색도 채워줬나? 초록색이 채워주는데? 파란색은 안 구워 먹어서 모르겠다. 특 LOL님 어서오세요.
오! 두 마리야, 두 마리. 아, 이 타이밍이 자꾸 어긋나네, 얘네들. 아, 큰일 났네. 점점 어긋나고 있어. 오케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 좀 더 둘러보죠. 만. 어, 14%밖에 안 남았네? 안 될 것 같은데? 창 하나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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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창으로 하루 종일 때려야 되는데. 안돼! 오, 안돼, 안돼! 오! 봐봐, 봐봐. 야, 왜 안, 공격을 안 해? 어, 왜 이렇게 많아? 어어어어어. 어, 아, 잡고 있어. 어. 오, 야, 잠깐만,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오. 근데 저 많이 나 죽였는데 이거 하나밖에 안 죽나? 루시님 어서오세요. 아, 나가자. 이제 가는 길이 어딨어, 여기. 그래도 가는 길은 좀 발견해놓고 가고 싶은데. 여기 2층은
이쪽인 것 같은데? 아, 이쪽이다, 이쪽이다. 이쪽이에요. 이쪽이야, 오케이. 발견. 들어가지 말고요. 지금 어차피 나이트메어 시간이라. 들어가봤자, 피만 봐. 한 바퀴 그냥 여기만 쭉 돌자. 입구가 몇 개 있나 딱 보고. 아이고 따라 붙었어. 상대하기 싫은 놈. 오 아이고 여기만 좀 밝혀놓고. 이거 7%인데 보내야 할까? 자, 나이트메어 시간이 끝나가고 있어요. 어 여기도 많네 애들이. 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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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쟤는 그 어느정도 멀리만 떨어지면 안오기 때문에 괜찮아 괜찮아. 뭐 쟤네 털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지금 다 만들어놨고. 됐지? 이쪽으로 가는 길 지금 하나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넓을 것 같다. 다른 데로 빠져가는 길이 없네. 저기 한번 다시 가볼까? 오지마! 저리로 가! 여기는 막다른 데. 아, 여기가 원숭이 있는 데구나. 여기가 원숭이 있는 데네. 부처님 어서 오세요. 여기 원숭이 쪽이야. 저쪽으로 가면 되겠네. 자, 올라가죠. 올라가서 겨울 동안 겨울 마지막에 디어클롭스가 날 확률이 높으니까. 따라온다 따라온다 따라온다. 가자. 자 나오네. 근데 얘네들 나오나 왜? 조금 멀긴 한데. 거기다가 추워.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안 돼, 안 돼! 얼어 죽겠다, 얼어 죽겠다! 버팔로야, 해풍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와. 일단 몸을 좀 녹여. 몸을 좀 녹여. 조금이라도 녹여. 오! 빨리 와. 아. 빨리 빨리 빨리.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살겠다. 에이, 살겠다. 버팔로 형님들의 이게. 잠시만요. 자, 계속. 어, 이거 썩으려고 한다. 저거 썩으려고, 썩으려고 해. 잠깐만, 내 거, 가방 어디 갔지? 그러니까 내 가방 어디 갔냐? 써보려고 하는 거 일단 좀 해놓고요. 내 가방 어디 갔지?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보이는데 가방? 내 가방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가방 여기 있네요. 일단 이거 좀 넣어놓고 넣어놓고 넣어놓고. 아까 큰 고기 몇 개 있었지? 여섯 개? 여기다가 다 배달하면 되겠네. 이거 썩으려고 해서. 일단 넣어놓고요. 빛나는 열매. 넣어놓고 이거는 여기다가 좀 이렇게 연료 넣고. 이 여기 열매는 연료는 다 꽉 찼지. 저것도 연료 한 번씩 다 넣고요. 이것도 빨리빨리
이거 다 어떡하냐. 이거는 다 달걀로 바꾸고요. 여기는 이거는 다 달걀로 바꾸고 달걀로 바꾸면 될 것 같고. 아까 당근이 12개 얻었죠? 오케이 일단 넌 포카나이스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얼음지팡이 하나 만들고요. 창 있는걸로 그 다음에 무기를 해놓고 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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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해놓고 이제 먹을 걸 이거를 새 달걀로 바꾸고 저 아까 당근 얻어온 걸로 만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사탕을 만들고 그리고 다시 내려가죠. 아, 내려가면 안 되지, 참. 디어 클럽스 기다려야겠다. 디어 클럽스 이번 겨울 끝나는 때 오겠지. 오자마자 잘 상대해야 돼. 그건 그렇지. 무한 유통기한이야. 그래도, 이렇게 하면. 유통기한은 무한이죠. 배고프네. 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거랑 당근이랑 일단 만두를 만들고 아이고 아이고 스너트를 가보세요. 오, 잠깐만, 아! 야, 씨, 당근, 그 귀한 당근을! 이게 스너트를 가보신가? 이게 스너트 숙주 같은데? 아, 저 귀한 당근을, 씨. 아, 미쳐버리겠네, 그냥. 아, 저 귀한 당근을. 재배 되죠. 아, 예, 그렇죠. 뭐 디어클럽스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눈알 좀 얻으려고. 눈알 얻어서 동굴 2층 뿔 해가지고 이거 3개 만든 다음에 다음 세계로 넘어가려고요. 이거 3개 만든 다음에
저기 그 왕들 디어클럽스랑 코플소와 두 개 잡아서 나온 아이템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에 이 투구 아 이 투구도 참 이거 다음 세계요. 제 2세계 여기가 지금 1세계예요. 5세기까지 클리어를 하면 엔딩이 나와요. 하나씩밖에 안 나와. 아, 이거 그래. 내 1%짜린데요. 1%짜리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조금도 틀리지 않아요. 1세기에서 준비를 다 해놓고 있으면 5세기까지 가는 건 금방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 이것만 찾으면 되거든요. 다음 세계 가는 건 이것만 찾으면 돼. 이것만 찾으면 되는데 그냥 맵 돌아다니다가, 그러니까 2세기 가면은 갈 때 먹을 거를 바리바리 싸들고, 먹을 거랑 좋은 아이템들 바리바리 싸들고, 기어나 이런 거 그냥 대충 아무데나 그냥 본거지 하나 잡고 그냥 아무데나도 되죠. 그리고 이거를 여기에다가 그냥 지팡이 꽂은 다음에 다음 세계 가고, 그 다음에 또 이거 찾아서 지팡이 꽂은 다음에 다음 세계 가고 그러면 되죠. 뭐 그때까지 이거 가보다고 이거 있으면 저기 나오는 애들은 그냥 껌으로 잡거든요 다. 이거 악령의 검하고 껌으로 잡기 때문에. 아니요 그냥 최고의 아이템 최고의 몹들을 잡아서 두 마리 최근 몹이라고 할 수 있는 애 두 마리를 잡아서 나오는 걸로 만드는 거니까 그냥 컬렉션으로 그냥 가져가려고요. 별 의미는 없어요. 아니요 분해하면은 이거 하나 나와. 1%짜리 분해하면 이거 하나 나오는데 이거 6개가 갑옷 하나거든요? 이거 6개가? 자, 지금 정신력이 마구마구 빠지고 있는데 혹시 이것만 입어줘도 정신력 안 빠지는데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반짝. 어? 이 열기는 어디 갔지? 아 빛나는 돼지들이 가져갔구나. 먹었구나. 빛나는 돼지. 2층 보스는 여러 마리 두 마리 잡았죠 벌써. 네, 또 잡으러 갈 거예요. 네 마리 있는데 지금. 동굴이 4개 있어서 2층 보스가 4마리 있는거죠. 4마리 다 잡고 다음 세계로 가죠. 야 60 왜 퍼센트가 틀리냐? 20% 까일 줄 알았는데 20%가 아니네. 시간에 따라서 저게 퍼센트가 까이나 보네.
자, 일단 포션은 저걸로 가져가고. 2층 보스 4마리 다 잡고. 그리고 와야죠. 최고의 그 템들을 모두 구비한 다음에. 이 크래프스 가방이 있기 때문에 템들 웬만한 거 그냥 싹 다 그냥 좋은 거 보석들 일단 싹 다 가지고. 그리고 난 동굴 가는 게 재밌더라. 이 게임의 그 가장 그 재밌는 점이 동굴 가는 거야. 재밌는 점이 아니라 재밌는 할 것이. 동굴이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해서 가져갔는데 사탕 더 썩어 있는 거 아니야? 2층 내려갔다가. 나와. 달그락. 사탕이 만드는 게 되게 오래 걸려. 40초였나 이게? 정확히 저번에 그냥 대충 재봤는데 한 40초 걸리는 것 같아요. 이러면 28개 충분하죠. 갑옷 하나 더 가지고. 무기는 곡괭이. 황금 곡괭이가 없네. 그냥 만들죠. 가서 만들고 망치도 만들고. 나무통. 어? 이거 두 개 있는 거 가져가고. 나무통을 19개. 구름과자님 어서 오세요. 갔다 오면 이거 썩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안 썩으려나? 일단 20개니까 잠깐만. 이거 두 개만 더 만들자 그러면. 밧줄에 석탄이 이거를 다 채취. 그리고 저 괴물고기를 걸어놓죠. 이 육포도 가져가서 먹자 그냥. 그것도 보존기간이 길기 때문에.
동굴에서 충분히 먹히죠. 아! 이거 한 뭉탱이만 넣을 수 있구나. 디어클럽스가 안 나오지? 이번 겨울 마지막에 디어클럽스 나올 것 같은데. 나와야지. 쌍탕탕 해가지고 죽일 텐데. 그냥 갈까? 그냥 가긴 좀 그렇고. 아. 잠깐 깨알 정보, 아 깨알 홍보 하나 하면은요. 깨알 홍보 하나 하면은 제가 이제 방송한 영상들이 유튜브에다가 제가 올려놓고 이제 이것저것 하면서 정리를 좀 이제 마쳤어요. 이제 하나씩 이제 계속 올라갈 건데 그 방법은 그냥 유튜브에다 겁내로 굶지마 쳐도 되고요. 뭐 채널 검색에 그냥 겁내로 쳐도 되고요. 아니면 제 방송국에 가면 링크가 공지로 떠 있어요. 그걸 타고 들어가시면 바로 이렇게 목록 정리된 거를 바로 볼 수 있거든요. 쉽게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유튜브라는 걸 만들어 본 게 참 신기해가지고 나름 처음 만들어 본 거라 신기해가지고 마구 자랑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물론 뭐 굶지마 이외에도 뭐 이것저것 많아요. 아 디어클럽스 때문에 이거 나가지도 못하고. 디어클럽스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빨리 말라라. 아 꽃이나 더 심을까? 꽃이 와야지. 여기 나 나비 있거든요. 나비? 이 나비가 이 식재료예요. 식재료인데 정말 좋은 게 뭐냐면 나비를 잡아놓잖아요. 안 상해. 식재료인데 안 상하는 식재료. 이거를 죽인 다음에 그 이걸 만들 수 있어요. 아 지금 야채가 없나? 야채가 없네요. 어쨌든 뭐 야채만 있으면 굉장한 거 만들 수 있죠. 꽃으로도 심을 수 있고. 나비를 꽃으로 심는 세계예요 여기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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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이고 안해 아 나 5%밖에 안 남았어. 이거 깨지겠다. 깨지기 전에 저거 분해하자. 아, 나. 아, 동굴 한번 갔다 와야겠네. 아, 나. 이게 뭔 일이여. 이것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좀 초록색 아무렛이랑 빨리 갔다 오죠. 금방 갔다 오니까 초록색 아무렛이랑 뭐랑 이거 하나랑 그럼 됐지? 만들고
환타님 어서오세요. 안녕. 이거는 있고요. 가는 김에 빨리 만들어 갖고 오자. 아, 이거 하나로 충분할 것 같아. 충분할 것 같아. 가자. 빨리 갔다 오자. 아, 이걸 그렇게 써버리냐. 목숨 걸어야 돼. 아니, 이게 순식간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자. 오. 드워프님 어서 오세요. 오. 야. 오. 야, 씨. 이게 뭔 일이요? 죽게 생겼어. 아유, 이거 어떻게 아. 자, 잘 가야 돼. 오! 잘못 들었어. 여기가 아니야. 이쪽에. 아, 야, 따라오지 마, 이씨. 원숭이 같은 놈들. 아, 원숭이지. 오, 잠깐. 와. 오! 와. 오! 두 마리. 아, 나 미치겠네. 어, 미쳐. 와, 이거 뭐 웬일이야, 이게. 오! 아, 그냥 포지션 갖고 올 걸. 아, 나이스. 이거 들어가야 되네. 와, 죽을 뻔했어. 야, 일로 와. 아유, 씨. 죽어. 아유, 그냥. 와, 길을 한번 잘못 들었다, 그냥. 여기 저기도 있네. 야, 이리 와. 텔레포트
텔레포테이션 스태프가 있었으면 그냥 바로 좋아 타이밍 맞았어요. 아 저기 또 오네. 어 아 빨리 타이밍 맞춰 타이밍 맞춰. 아유 이씨 야 가벼운 마음 왔다가 가볍게 죽을 뻔했다 야 씨.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가볍게 죽을 뻔한 게 뭐야 이거. 야.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정말 가볍게 죽을 뻔한 게 뭐야. 개백사님 어서 오세요. 큰일 날 뻔했네. 누가 오는 것 같은데? 땡 어서 오세요. 정신력이 쪼그라들었는데? 오케이. 일단 오 잠깐 오 잠깐 큰일 뻔했다 이거 5% 야 이제 야 이게 뭔 일이야. 야 클래스 빨리 따 빨리 따 이게 절실해. 아 다행이다. 대사했어. 아, 나이스. 큰일 날 뻔했네. 버려. 일단 이걸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걸 차고. 아유. 저걸 쳐야 되면 이렇게 차고요. 어? 지팡이 어딨지? 아 이제 이렇게 만들고. 아 저것도 이것도 오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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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지금 빨리 해야 돼. 정말 많이 떨어졌다 보고. 이거 빨리 해놓자. 다음에 또 왔을 때 저런 경우가 또 있으면
얘네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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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나? 아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아 이거 해놓으면 다 죽고. 함정 재설치하는 게 일이야. 아, 계속 나와. 아, 큰일 났네. 그냥 갈까? 여기까지만 해놓고. 아, 이래서 다 해놔야 되는데. 아, 나 씨. 해도 해도 끝이 없어. 쳇바퀴 도는 기분이야. 됐지? 고? 고고고고! 고! 자, 이게 몇 개만 따고요. 녹색 지팡이 어디? 아, 저기 있네. 몇 개 따놓고 이거 세 개면 되겠지? 자, 도망가 도망가. 여기는 항상 바빠. 애들이 싸우느라 바빠. 됐지? 이쪽 맞지? 오케이. 좋아. 야, 야 잠깐만 거기 기다려봐. 기다려 기다려 일로와. 여기 좋아 좋아 좋아. 날개 내놔. 하나밖에 안 내는데 또 나오나? 나왔다 날개. 에이씨, 야, 왜 저렇게 저기까지 미끄러져.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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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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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어. 아직 겨울이 안 지났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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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빨리, 빨리, 빨리. 자, 날개 하나만 더 구하면 또 만들 수 있네. 일단 이거 넣어놓고요. 정신력이 쪼그라들었네.
사탕을 좀 먹죠. 잠깐만, 무기가 여기도 있네? 헷갈리게. 왜 이렇게 똥을 싸놨어 여기? 또 와. 쉬질 않는구만 이 자식들은. 멈추지 않는 체력인가? 에너자이저인가? 이것도 모든 트랩을 다 빨리 리셋 시켜놓고. 보석도 하나 나왔네. 솔직히 이 정도 되면은 그냥 장비빨로 다 죽일 수 있는데 내구도도 아깝고 장비 내구도 그리고 뭐 이렇게 금방금방 죽일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좀 재설치하는 게 귀찮아서 그렇지? 됐나? 오! 점점 문소고기는 대빵 많아지는데, 이게 다 문소고기네. 문소고기를 쓰려면 야채가 많아야 되는데. 자. 잠시만요.